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부인회의 임재성 매니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몰랐던 혜택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그런 사회복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하나 오바마 케어가 지금 스페셜 가입 기간 좀 연장이 됐죠? 네, 다행히 그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네. HB 측에서. 예.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까지, 언제까지 연기가 됩니까? 이제 그 공문은 2월 16일 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4월 17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네. 아, 4월 17일까지 연기가 됐어요? 네네. 네, 서둘러서들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그 4월 17일까지, 4월 17일 정확하게는 11시 59분까지. 11시 59분까지. 예, 시간도 정해서 공문이 나왔는데요. 이 가입 선택 원하시는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처음 그 monthly payment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불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야지만 이 기간 안에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얼마 정도 내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인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좀 늦게 오면 페널티 같은 거 없나요? 이번 연도 페널티가 올랐습니다. 이번 연도 2015년에 올라서요. 만약에 요 4월 17일까지 가입을 못 하시면, 네. 2016년 초에 이제 택스 보고하실 때, 네. 이제 페널티를 맞게 되세요. 그 금액이 325불 per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당 325불, 네. 혹은 그 토탈 인컴의 2%입니다. 오. 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작년도에 오바마 보험에 들지 않으시면 이번 택스 보고 때 이제 95불을 제한다. 네. 혹은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거면 95불 내지. 그렇죠. 하는데 보니까 2% 네. 소득의 2%를 벌금을 매긴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쪽을 택한다 그러네요. 그렇죠. 95불과 소득의 2% 중에 어느 게 많은 건지. 많으면 예를 들면 4만 불을 받았다 하면 얼마입니까? 800불 벌금 내나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했다가 크게 네. 당하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깜짝깜짝 뭐 한 1000불 벌금 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너무 사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험도 못 든 것도 서글픈데 벌금까지 이렇게 때리면. 그렇죠. 저 이제 HB 그러니까 그리고 나라 측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빨리 모든 분들을 보험에 넣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 많은 것 같아요. 페널티가. 많죠. 네. 페널티가. 참 그런 부분이. 그러면 금년에 이제 오바마 보험에 안 드시는 분은 내년도에 325불의 벌금을 낸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네. 뭐 한 달에 뭐 300불을 내면 1년이면 3600불인데 네. 325불 내지 벌금을. 그렇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자기 소득의 2%를 내는 325불보다 더 크게 많으면 소득의 22%를 내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도 뭐 1000불, 1500불 막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뭐 내실 돈도 많고 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 모으셨다가 택스 내셔야 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역시 이게 오바마 케어 보험이 연기가 된 거는 가입자들이 좀 적기 때문에 연기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분들 그 측에 생각할 거 한 거보다는 네. 가입하신 분들이 숫자가 못 미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7일까지 여러분 꼭 네, 관심을 갖고 오바마 케어 가입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 너무 비싸 못 들어 하는 분들은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독 상조에 뭐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45불만 내도 한 달에 몇 가지 뭐 틀린 네. 그 보험 벌금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좋다고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이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그런 또 기독 상조의 보험도 검토해 보시면. 기독 상조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은 아니죠. 예, 예, 네, 보험은 아니에요. 상조에. 예. 자, 여러분들 오바마 케어가 이제 특별히 좀 4월 17일까지
가입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보험 가입을 안 하실 경우에는 내년도 세금 보고할 때 325불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소득의 2% 벌금을 내시는데요. 그 325불과 소득의 2% 중에 많은 거를 택해서 벌금이 떨어지니까 네.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좀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거가 그 가입하면 의료비 같은 거 절감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의료비 절감보다는 이제 그 이제 나라에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건비 네. 좀 되시고 그런 네. 분들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수술 같은 거 하셨을 때 예. 지불하실 길이 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막막할 경우가. 그쵸. 그래서 네. 돈을 좀 따로 모으셨다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지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예요. 그런 어카운트예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넣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만약에 넣게 되면은 연말에 택스 내실 때 소득공제가 돼요.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냥 자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하나 가입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소득공제도 되고 세금 예, 보고 때 자산도 있으시고 네. 또 요즘 분들은 젊으셔서 그 나이 드셔도 일을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컴이 낮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움을 네. 못 받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큰 목돈이 나갈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이런 그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는 어떻게 가입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정보는 제가 네. 그 예, 대한분야 일을 하면서 네. 그 알게 됐는데 그 키뱅크가 키뱅크는 키뱅크가 이번에 HB하고 이렇게 같이 네. 그 협력을 해갖고 아. 이번에 그 보험료 내시는 것도 키뱅크 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키뱅크에 연락을 해서 네. 혹시 이런 좋은 얘기를 한국말로 하실 분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럼 어디로 전화해요? 그 253-428-5018로 연락을 하시면은 네. 그 헬스세이빙 어카운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실 한국 분이 계실 겁니다. 253-428-5018. 네네. 253-428-5018 키뱅크에 전화 오시면 한국 분이 전화를 받고요. 여러분 헬스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그러는군요. 아, 그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 키뱅크만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다른 은행에서도 하긴 네. 하는데 한인 이제 그렇죠. 한인을 찾다 보니까 예, 예. 이분이 나왔는데 다른 은행에서도 가능하니까 예.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들겠다 하면 이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는 그만큼 소득에서 공제, 소득 보고 올 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네요. 좋은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갑자기 큰 의료비 나올 적에 이렇게 갚을 수 있고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디케어 서비스 중에서요, 좀 안 좋은 약보험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공문이 좀 올 때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이거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주정부를 네. 통해서 받은 공문인데요. 네. 그 메디케어 A, B, C, D 중에 이 D 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D, D 약보험 가지고 네. 계신데 그건 이제 A, B와 따로 본인이 가입하시는 보험인데요. 그죠. 이게 이제 민간 회사에서 주는 보험입니다. 네. 가입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 레이팅 그러니까 별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별점이 낮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점이 높은 보험으로 바꾸실 수 있게 네. 이 도움을 혜택을 드리는 건데요. 원래는 이 1년에 한 번씩밖에 가입을 못 하세요. 그 기회가 바꿀 네. 수 있는 기회가. 예. 근데 지난 3년 동안 그 스타 레이팅이 낮은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 공문이 갈 겁니다. 그래요? 네. 오.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받으시면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은 네.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대한분야로. 예, 그럼 저희가 그 국물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보험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네. 그 레이딩이 좋은 보험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건데 이제 영어로 오거나 뭐 어떤 때는 스페인어로 올 때도 있어요. 네, 아니 네, 네. 좀 제가 좀 아쉬운 건데요. 네. 이 한국 분들 또 월남 분들 뭐 다른 나라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일단 처음에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이 공문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꼭 이 두 가지밖에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인구 비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예, 투표를 예. 많이 하시면은 그렇죠. 투표를 많이 하시면 지금 베트남 민족들한테는 베트남어로 그 설명서가 들어오는데 네, 네. 그 사람들 투표를 우리보다 적은데도 더 많이 투표를 해서 베트남어로 이렇게 선거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국 분들은 워낙 투표율이 떨어져서 좀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 높아졌으면 합니다. 정말. 네네네. 네.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 뭐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예, 그 페더러웨이 지역에서 요즘 네. 그 새로 그 노인 주택이 네. 이렇게 지어져서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상황입니다. SHAG이라고 SHAG. SHAG. 예. 이 기관에서 이번에 새로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을 지금 증축을 했는데요.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넣으시려면 특히 한국 분들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한국말로 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 저희가 대한부인회에서 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주택 문제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연락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건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 말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시니어 아파트입니다. 시니어 아파트. 예, 그리고 네. 뭐 노인 이거 아파트. 이거에도 예, 이거에도 이제 저소득 아파트에 대한 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 그 매월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금요일 날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아침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금요일 날 대한부인회로 오전에 전화를 주시면은 네네. 이 노인들을 위한 이제 실버 아파트 그렇습니다. 네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 정보를 드릴 수 있군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저소득자라는 그 개념이 좀 막연해 갖고 네. 이 그러니까 노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인컴 기준은 네. 아파트마다 틀려요, 조금씩. 왜냐면 어떤 아파트는 뭐 30, 인컴의 30% 정도만 차지하는 아파트가 있고, 네. 어떤 아파트는 자기 소득의 그렇죠. 30%만. 예. 그게 이제 티피컬,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경우는. 보통은 그렇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높게 차지하고, 또 유틸리티에 네.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인컴이 조금 높고요. 네. 확실한 거는 이제 본인 집이나 재산이 있으시면은 좀 어플리케이션을 넣으실 때는 괜찮지만 네. 실제로 그게 당첨이 되셔서 받을 때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집이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에는 안 써 있어요. 집에 그렇군요.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냥 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되겠고요. 예, 예. 또 은행에 예금고가 많은 사람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행 예금뿐이 아니고요. 네. 뭐 한 대 이상의 차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네. 집이 아니고 뭐 차 한 대까지는 괜찮고요. 한 대는 예 재산이 네.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 것도 역시 대한부인회로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그 동안 네. 제가 이제 지난 몇 년간 대한부인회 타쿠마 지점에 그리고 페더러웨이 있으면서 네. 한 가지 그 겪은 어려움이 이 사우스킹이 아니라 노스킹 혹은 뭐 벨뷰나 뭐 심지어는 뭐 리누드 지역에서 네. 또 저희한테 문의가 오시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그동안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소셜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었군요. 아니면 내려오시거나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좀 그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네. 저희가 이제 스노하미시 지역. 어허. 예, 그러니까 뭐 리누드, 스노하미시, 그 노스킹 카운티, 벨뷰까지 그 사시는 분들이 네. 좀 가깝게 오셔서 타쿠마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 어떻게 전화번호 같은 거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전화번호 253-252-2095로 연락하시면은 네. 예, 약속을 잡으시거나 혹은 간단한 일은 전화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이거 스노우미시 카운티 지역입니까? 아니면 킹 카운티도 포함되나요? 그 오피스는 스노우미시 지역에 있긴 리뉴드 지역에 있긴 한데요. 네. 그 킹 카운티 노스킹 카운티 이제 전반적으로 네. 모든 분들이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나 오바마 네. 케어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후드 스탬프, 베이직 푸드 같은 거 네네네. 전반적인 복지 혜택 문의가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스노우미시 카운티에 이제 사무실이 생겼다는 말씀. 네네. 253-252-2095 253-252-2095 네. 대한부인의 스노우미시 사무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뭐라 그럽니까? 그 후드 스탬프라고 그러나요? 네네. 식품 보조 프로그램. 네네. 그거 이 가입하거나 뭐 갱신하는 거 네. 그건 좀 어디로 해야 되나요? 그 이 갱신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왜냐하면 네. 영어로 오고 한국말로 와도 많이 예. 헷갈리게 와요. 이게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가 아니라서 번역의 엉터리군요. 그렇죠. 좀 약간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더러웨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권희재 씨 네. 206-747-2000
2494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페더럴 지역은 권희재 씨 네. 206-747-2494 네네. 747-2494로 연락 주십시오. 예, 그리고 타코마는 한은희 씨. 한은희 씨. 253-536-3020. 253-536-3020. 네네. 253-536-3020. 한은희 씨. 다쿠마 네. 지역입니다. 네. 리누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53, 252-2095로 연락하시면은. 네. 리누드 지역 분들 이제 그분한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텍스 무료 서비스, 무료 보고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한 네. 번을 이제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2월 24일 날 텍스 보고를 도와드려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어요. 늦게까지. 네. 예. 근데 이제 한 번 더 3월 31일 날 그동안 혹시 바쁘셔서 혹은 또 여건이 안 되셔서 못하신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3월 말일 날이군요. 네네. 3월 31일. 네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네네. 4시간 동안. 네네. 텍스 무료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약속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분들마다 드시는 네. 게 그 필요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저희한테 미리 좀 연락을 해주셔서. 네. 또 가져오실 그 서류도 많으니까. 네.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전화번호 예, 메인 전화번호 253-535-4202 혹은 253-536-30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253-535-4202 대한부인의 대표 전화입니다. 253-535-4202로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텍스 무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텍스버거. 네네. 또는 253-536-3020, 536-3020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건 뭐 좀 서류가 좀 필요하겠죠? 갖고 가실 서류 같은 게? 그렇죠. 이제 뭐 아이디도 가져오셔야 되고 네. 소셜 넘버도 아셔야 되고요. 특히 그 W2 그걸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W2 홈 받은 거. 네네네. 네. 그리고 작년도 세금 보고 한 거. 네. 그것도 카피본도 하나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요. 그다음 이제 네. 교회 헌금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자, 대한부인회가 즉 인홈 케어 서비스를 하잖아요. 간병인 서비스. 예, 예, 예. 거의 아마 1,000명 가까운 그런 인력들이 네네. 간병인 서비스에 동원되고 있는데요. 네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또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점점 이 인홈 케어 서비스에 대한 그 저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많아지는데, 네.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도와줄 분들이 없어요. 이게 참 이 그 간병인 뽑기가 참 힘든 그 예, 찾기 힘드네요. 대한부인에서 예. 간병인들을 모집하고 계시군요. 예예예. 예, 예. 어떤 분들이 이거 지원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트레이닝을 네. 통해서 간병인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과거에 간병인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현재 지금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간병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네. 저희한테 오셔서 간병인으로 이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병인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특히 그 킹 네.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스노우미시 카운티에서 예, 간병인들이 네. 많이. 간병인들은 되게 여성들만 찾고 있더라고요. 남성 예, 필요한가요? 예, 예. 그거 저희 대한부인회잖아요. 네. 남자 아닙니까? 그죠. 예, 남자가 해야 되지. 예, 간병인도 남성분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남자도 예. 가능하군요. 아, 그럼요. 시간당 얼마나 그 현재는 11불 53전인데요. 네. 예, 경험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네. 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베네피트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시간이 맞으시면은 많은 시간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그 보험이 나옵니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치과, 안과를 포함한 의료보험이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오바마 케어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베케이션이 있어요. 휴가를 드립니다. 네. 예, 돈을 다 받으시고 베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 의료보험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그렇죠. 간병인 하는 거야. 예, 이런 분도 계세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이 또 봉사자 모집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전화드리면 되나요? 예, 그 대한부인의 그 제가 맡고 있는 소셜 서비스에서 그리고 또 시바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 그 필요한데요. 네. 이 봉사자 를 원하시는 분들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경험 없어도 저희가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메인 전화번호 253-535-4202로. 네. 예,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간병인을 모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데, 네. 이 시바 쪽에서 이제
그 저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데 시바는 또 뭡니까? 아, 시바는 이제 그 주정부 여기 워싱턴 주정부 네. 그 보험감독원에서 어. 그 이 워싱턴 주정보험감독원이 모든 보험을 관리합니다. 네. 근데 특히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네. 오바마 케어 쪽 이런 보험 회사들도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그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잘못된 일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일어난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래서 두 주정부 저희가 손을 잡고 예. 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어. 무료로 상담을 해드려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말도 하시고 영어도 좀 하고. 하시고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영어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트레인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 시바의 이제 자원봉사 또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들 대한부인회로 직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3-535-4202 253-535-4201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아직까지 택스 보고 안 하신 분들은 이달 말입니다.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거는 대한부인회로 직접 가시면 되겠네요. 다코 맞죠?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빠뜨린 네. 게 있는데요. 예. 요즘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 1095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거 왜 어디서 받느냐. 네. 그거 그 CPA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그 HB에서 이슈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HB 네. 헬스 베네핏 익스체인지에서 네. 그 텍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아, 공제 혜택을. 네. 네. 그리고 작년에 무료로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직장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세요. 예. 예. 자, 텍스 무료 서비스는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대한부인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예약을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네, 253-535-4202, 535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놈케어, 간병인 서비스 지원하실 분들도 역시 253-535-4202로 해주시면 짭을 또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회복지 혜택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부인의 임재성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건강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